네, 마켓리더 2부는 LG경제연구원의 배민건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토의 내용 잠깐 한번 정리한 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약해진 증시 체력, 점검해야 할 것은 기정사실화된 미국 FMC에서의 금리나 의문점은 백색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죠. 제외 시 증시 파장 및 장방은 예, 오늘 그나마 이제 좀 숨은 고르고 있습니다만 어제 조금 이렇게 우리 증시의 낙폭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지간한 언론에 다 뭐 일면에 실릴 정도로. 어떻게 배우님 생각하고 계신 우리 국내 증시 급락 배경? 네, 우리가 예, 네, 우리가 더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 네. 잘 아시는 대로 교역을 둘러싼 그런 여건들이 많이 악화가 되는데. 예. 사실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그런 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지난 주말에 일본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네.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네.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미국 쪽은 좀 놀라웠죠. 사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런 부분들을 글쎄 그것도 참 좀 뜬금없었어요. 네. 네. 뜬금. 사실 우리 뭐 IMF에서는 선진국 분류되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여전히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뭐 보도에는 농업에만 주로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만 그 결과나 영향은 좀 다르지 않다고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네. 결국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지렛대가 되는 것이고 네.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피해를 또 다른 업종 다른 산업으로 다시 분산을 시키게 될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파장이 뭐 어디 특정 부문에만 국한되고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뜬금없는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더 놀라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예. 우리가 그 지금 이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정말 좀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것들이 이제 뭐 지금 당장 이벤트는 기정사실화 이렇게 되는데 해법 찾기가 너무 어렵고 네, 쉽지 네. 않아 보이고 예. 국내에서도 사실 그 해결 자체, 해소, 리스크 해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다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앞날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증시라고 하는 뭐 금융시장의 속성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많이 쓰는 비유로 우리가 뭐 상당히 깊은 물속이라도 바닥이 보이고 이러면은 두렵지 않지만 그렇죠. 찰랑찰랑하는 어떤 그런 별로 깊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발끝이 닿지 않으면 공포를 느끼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 환경의 어떤 급격한 악화 이런 것인데 발이 약간 닿지 않는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이다 예, 보니까 예. 시장에 약간의 어떤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까지도 뭐 좀 생기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뭐 구원투수라 할 만한 거는 미국 연준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지난주 22 통화정책회의는 그닥 이렇게 시장에 감동을 못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상황인데 자,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연준이 안 내리면 이상해지는 상황까지 몰고 왔는데 네. 뭐 어젯밤에도 뭐 트럼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로 예. 또 엄청나게 압박한 것 같은데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뭐 트윗 많이 했습니다. 간밤에 자다가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네. 뭐 많던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처음 이제 포문을 열었던 것이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화면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EU와 중국은 금리 더 내리고 통화 완화 더 많이 나서면서 자기네 시스템에 돈을 더 불어넣을 것이고 저 펌프머니라는 표현 요즘 참 많이 쓰는구만요. 예. 네. 뭐 그런데 우리 페드는 자기네 페드는 예. 인플레가 낮지만 예. 그 안 하고 있다. 예. Does nothing. 아무것도 너무 나쁘다. 뭐 재밌는 표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통화를 돈을 푸는 목적에 대해서 네. Easier for their manufacturers to sell product. 그러니까 물건 팔기 더 쉽다. 이게 맥락이 뭐 자산이라든지 자산시장이라든지 국내 예. 경기 이런 게 아니라 좀 예. 수출 쪽에다가 여전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예. 그런 생각이고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기회 저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예? 돈을 금리 낮추고 돈을 갖다가 그 시스템 다 펌프질을 해서 밀어넣어서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물건 팔아먹기 쉽게끔 하고 있다. 결국 환율로 연결되나요? 프레임워크 이제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이라든지 네. 그런 관심사보다는 예.
그 교육 조건, 환율 이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다만 이 트윗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당연히 FOMC 앞두고 압박한다 이런 건데 평소 하던 얘기에 또 반복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하면 이게 네. 뭐 뭘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뭐 늘상 하던 거니까 하던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이걸 복잡하게 읽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아 대통령이 연준이 동결 모드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한 것 아니냐. 아하.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네. 동결 모드 비슷하게 좀 갔다가 다시 대통령이 압박을 하니까 다시 굴해서 결국은 연준이 결국은 내리지 않겠느냐. 뭐 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먼저 말씀드렸던 어떤 연준 내에서 이제 와서는 물론 안 내리기도 뭐 머쓱한 상황입니다만은 네, 네. 데이터 디펜던시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 고용 6월 고용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리기도 머쓱한 이제 그런 좀 네. 상황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해석은 분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선택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데이터 네, 디펜던시 예.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항상 또 따라붙는 말이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리는 것 이 정도는 그쪽이 역시 그래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 의원님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구나. 늘 하던 얘기에 특별한 건 없는데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 또 저렇게 연준을 압박한 거는 뭔가 조금 느낌이 연준 내에 그렇게 금리 50bp 이나까지 갔다가 그거는 물 건너갔고 이제 25bp도 안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조금 반발 세력이 좀 늘고 있다라는 네, 걸 감지했을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은 블룸버그 약간 그런 식으로 보려고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25bp 내리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 연준의 그 흔히 하는 레토릭으로 향후 금리 더 내릴지 말지는 앞으로 지표하고 경기 상황, 글로벌 뭐 환경을 보고 가겠다 해버린다면은 시장으로서는 약간 좀 미진할 거 아니에요. 미진하죠. 예, 그죠. 예. 그렇다면 그날 당일날 내지는 8월 이후에 어떤 증시를 비롯한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도 뭐 장담할 수 없는 그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래도 선택지 두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선택지 우리가 두 가지. 왜냐하면 금리 내리는 거 호재인데 증시에 호재지만.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이 이제 어떻게 시각을 얘기를 할 것인가? 다만 한번 내렸지만 우리가 뭐 지금 계속 그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네, 이런 예. 얘기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데이터가 또 그렇게 많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예. 함으로써 오히려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 흐름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라는 예. 그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추가 완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좀 봉쇄가 되는 셈이지만 반대로 경기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도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반대로 한번 완화 이제 금리는 내렸고 네. 이게 또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두기에는 사실 그러면 이제 경제 흐름 실물 경제 흐름과 좀 너무 괴리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오히려 스스로의 어떤 그 논리성, 정합성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논리적 정합성. 지금 우리 저기 배우님, 우리 2분기 GDP 한은에서 발표한 거 1.1이었죠. 전분기 대비. 예.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0.4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1분기 그렇게 1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 0.4% 이렇게 줄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1분기 거기 대비 이제 1.1% 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만약에 3분기 4분기 얼마가 성장이 나와야 우리 지금 이번에 금통위에서 제시했던 2.2% 성장이 나옵니까? 그게 우리가 아마 한 0.89 정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3분기나 예. 4분기에도 연속해서 예 그렇게 나와야 될 거 그 네.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나와야 예.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네. 증시가 최근에 국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2분기 GDP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도 좀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플러스 1.1 뭐 어때서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거 뭐 이제는 뭐 한은도 전망치를 다 많이 낮추고 그랬기 때문에 다 위험해야 됐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정책의 스탠스대로라면 이거 한 1.345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뭐가 있냐니까
아, 요즘 교육 여건 안 좋으니까 수출이 잘 안 되고 라고 하지만 우리가 2분기 GDP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출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수도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것. 또 정부 부문으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의 어떤 활력이 그만큼 예상보다 더 많이 안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물론 뭐 지금 분기별로 계속 바뀌면서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3분기 지표도 뭐 조금 더 웬만큼 한 1%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성장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2%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봤을 때 2% 넘기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 넘기더라도 간신히 넘기는 상황.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다 보니까 뭐 금리 내리고 돈 풀어서 물건 팔아먹기 편한 중국, EU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갔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약간 이렇게 혼선을 빚은 게 미국의 환율 정책 아닙니까? 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혼선이라고 어떤 그렇게 달러 혼선. 약세를 되게 원하는 줄 알았는데 네. 뭐 래리 커들로 위원장이나 우리 개입 안 해. 네. 그 지난주 또 뭐 문신 장관도 달러 약세 정책 옹호하지 않아. 약간니까 시장을 하여가 약간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뭐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그 통화 가치에 대한 그 미국인들이 통화 가치, 달러 가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좀 양가적인, 그러니까 물건을 잘 팔아야 된다. 중상주의적인 시각에서 서고 좀 더 실용적인 어떤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약달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지난 뭐 반세기 세계를 지탱해온 그런 힘과도 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다수 미국인들은 사실 그런 대외 부문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한 달러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되는 달러 그래 그것이 미국 경제 어떤 강건한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강한 달러 뭐 이런 의미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양가적이지 않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예. 다른 나라들 다른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서 교육에 견제를 한다든지 관세 장벽을 쌓는다든지 혹은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FOMC는 그 정도로 하고 시장 반응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한일 갈등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핫한 이슈다 보니까 LG 경제연구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스터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배 의원님이든 연구원 차원에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게 있나요? 지금 그림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일단 일본의 최근까지 이제 많이 본 거는 일본의 정책 어떤 관련돼서 네.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많이 들여다본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그 전에 왜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왜 느닷없이 그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네. 나왔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봤는데 사실 또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언론 통해서 제기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 일본이 사실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좀 몰고 가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다면은 사실 그 외교 절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양쪽이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해서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단, 점에서요? 뭐 몇 가지 단가가 올라갈 것이니까 그래서 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고 현재 국내 좀 재고들도 좀 몇 개월치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뭐 대체는 사실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대체 네, 시도가 네. 일어나곤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은연중에 일본 산업계 어떤 그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 일본 산업계대로 또 관련된 그런 소재들을 네. 팔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 그런 예. 것이었던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싸움의 어떤 그 본질에 결국
강대강의 어떤 외교 노선이 충돌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내 정치와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정치의 어떤 지형이나 이런 것과도 강하게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관세 장벽, 뭐 교역 갈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안 좋은 결과가 가시화되는 것까지 봐야 겨우 걷어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 미중 간의 어떤 이런 미중 간의 갈등도 협상이 진행된 양상을 보면 협상 자체를 가지고 잘 될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도 이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쪽에서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걷어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20년대, 1920년대, 30년대 뭐 세계 교역이 쪼그라드는 뭐 그런 상황까지 상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가시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야 아마 다른 나라, 한일 간에도 그렇고 미중 간에도 그렇고 서로 간의 어떤 그 첨예한 그런 대립의 축을 좀 걷어들이게 되지 않을까. 한일 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또 실제로 어떻게 수입의 차질이 생길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업들의 어떤 산업계의 어떤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보면 이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일본한테도 사실은 손해인 것이다. 네, 장기적으로 네, 네. 국제분업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자기를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할 테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 너무 우아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너무 우아한 예, 얘기니까 예, 예. 이 우아한 얘기가 체감이 되려면 그만큼 시간과 피해와 비용이 좀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주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은 좀 가능할 것이고 어떤 부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 품목별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그런 그게 들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뉴스를 쫓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쪽 소재 세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애매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을 때 어떤 쪽일까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칠 악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 계량화도 불분명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감정만 욱하게 되면은 이제 뭐 격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격하게 가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보고 들어본다고 들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체가 안 잡히니까 네. 그 뭐지 이게 서로 뭘 지금 아프게 하겠다는 것이지 하는 그런 부분이고 뒤에 자꾸 이렇게 배경으로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 머리에 돌아가는 그 구조는 이 정치인들의 사고는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이나 그냥 학자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이 망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함이 있으면은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시장으로 조금 한번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배 의원님 저기 2000포인트에 대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입니다. 2000포인트 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게 있거든요. 뭐 믿음에 가까운 설마 2000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현안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조금 이렇게 하반기 붕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보시는지 뭐 악재 많은 것 같습니다. 악재가 뭐 많다. 이제 이를테면 기술 혁신 이런 거 관련해서 중요한 거 신뢰 이런 거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맥락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뭐 그 인보사 사태라든지 네. 그런 것들 거치면서 그러니까 기술 혁신 이것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시장화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상당히 활력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빨리 나타나 우리가 사실 이런 혁신 성장 같은 거 정책으로 밀고 하면서 지금 유니콘도 뭐 많이 만들겠다 이런 게 정부 목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나서고 사실 뭐 그러는 동안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상당히 그 활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빨리 그런 뭐 스캔들 같은 게 터진 상황 아닌가. 미국은 이미 몇 년 계속 이렇게 달려오고 나서 이제 뭐 테라노스 이런 거 이제 상장 폐지되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안 좋다.
회복의 어떤 활력의 또 동인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좋은 건 글로벌 유동성 상황일 텐데 그 외에는 기존에 뭐 수출 잘 안 되고 수출에 발을 묶는 그런, 과거에 우리가 수출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봤던 이유는 국내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도 사실 수출에는 별 영향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경분리의 어떤 그런 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수출이고, 자신의 경쟁력만 가지고 세계 시장에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원인과 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로 우리가 많이 성장할 수 있던 거고, 수출에 의해서 우리 한국 증시가 정해지는 건데, 지금은 수출이 정책의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이면을 보면 정책 아니더라도 경쟁력 이런 것들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제가 일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화학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도 간단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쯤 되면 사실 그리고 국내 경기 여건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 그냥 그 저간의 그냥 소비 투자 이런 것들 자체가 안 좋다, 부동산 안 좋고 이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은 그냥 저는 그런 매크로 환경 팩터들만 놓고 보면 2000이라고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2000 아래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네.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책 관련된 이런 어떤 스트롱 대 스트롱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약간 시장이 공포감 비슷한 걸 느낄 소지, 이런 거 두려움 느낄 소지, 그런 점에서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날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반발 매수 이런 것들 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새 사석에서나 이게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가 마땅하게 종목 안 보이지, 주식 좀 후달리지, 그냥 달러나 금 좀 사놓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두 달 전에 그런 거 좀 봤거든요. 네. 시중에 위기설 좀 있다. 그때 리디노미네이션 관련해 음모론적인 시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그 자산가들이 들썩들썩한다, 이제 국권을 들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입장이 될까 봐 그랬었는데, 와 요즘 들어서는 다시 그런 음모론 이런 거 다 걷어내더라도 다시 한번 한국에서 어떤 외인들의 어떤 이탈 가능성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시리어스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금융당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잘 체크해야 되는 상황, 환율 급등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우리가 위기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한국 경제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년 이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나쁜 때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배 의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같이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습니다만, 이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곡한 표현인데 하실 말씀은 메시지는 다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국면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정말 이제 이번 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회자되고만 있던 FOMC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주간인데요. 보고 나서 시장 반응 보고 움직이시죠. 내가 먼저 움직이기에는 내가 시장 안에서 너무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시장 반응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님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